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갑갑한 마음에 자연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식물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도형 유리온실이 있는 거제 식물원에는 거리두기 속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거제 식물원입니다. 가장 먼저 국내 최대 유리온실인 정글돔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흑판소와 보리수나무 등 300여 종의 열대 식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시원한 인공폭포와 안개 낀 절벽은 중국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장가계를 영상케 합니다. 다양한 식물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오니까 좀 아기자기해 잘 꾸며놓은 것 같고 그냥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1월 문을 연 거제 식물원은 한달 만에 코로나19로 문을 여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실제 운영 기간은 석달 남짓. 하지만 벌써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줄어들면서 지난 2월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해갖고 지친 시민들과 국민들께서는 식물이 나갖고 마음도 치유를 하시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식물원 많이 방문해 주세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공원과 식물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제 식물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